Sisson bro, Mandarin Chinese. Lesson 9. Goodbye. 再 o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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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再 o 再 d b y e Bye. 再 o 再 d b y e 다시 또 이런 o d 가지고 있고요. 짠하면 만나다 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짜이 찐하면 또 만나요. 또 봅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끝날 때 짜이 찐, 짜이 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게 또 만나요. 또 봅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어, 더 간단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 영어식으로 우리도 왜 빠이, 빠이, 빠이 뭐 또는 빠이 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어도 그런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빠이 빠이. 바이바이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영어랑 똑같이 바이, 바이바이 이렇게요. 쉽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몇 가지만 더 추가해 볼게요. 만약에 힘드시면 여기까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짜이치만 외우시는데 만약에 좀, 어, 난좀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밍티엔 하면 내일, 호티엔 모레, 샤츠 다음, 다음번, 下,周 하면 다음 주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明天,后天,下次,下周. 자, 거기에 见을 붙여볼게요. 见은 만나다, 보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럼 내일 보자, 내일 만나자. 明天见,明天见.明天见. 모레 보자, 모레 만나자. 后天见,后天见.后天见. 다음에 보자, 다음번에 만나자, 下次见.,下次见. 다음주에 만나자. 다음주에 보자. 下周见,下周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再见.